한잔 걸칠 때도 필요한 거죠. 국물, 국물. 한잔 생각나시나요? 막걸리로? 그렇죠, 막걸리. 저는 개인적으로 맛이 없거든요. 그게 안 보이게, 그게 그냥 갈아서 넣은 다음에 안 넣었다고 하면 있어야지 맛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네. 없으면 맛없어요. 네. 한잔 걸칠 때도 필요한 거죠. 국물, 국물. 국물 요리를 이제 해드릴 건데요. 요즘 많이 알고 계시는 짜글이. 혹시 짜글이 드셔보셨나요? 예. 뭐 김치찌개 짜글이 이런 거. 네. 김치 넣고도 하고, 돼지고기만 넣고도 하고. 짜글이가 찌개랑 두루치기 중간 정도? 찌개보다는 좀 국물이 적고, 두루치기보다는 좀 국물이 좀 넉넉한 느낌의 그런 이제 음식을 짜글이라고 보통 이렇게 통칭을 하더라고요. 네. 오늘 짜글이는 돼지고기 짜글이를 준비했는데요. 돼지고기는 이제 앞다리살, 뭐 아무데나 써도 되긴 하는데 앞다리살 중에도 쫄대기살, 쫄대기살이라고 해서 족발이랑 똑같은데 뼈 없는 족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거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좀 쫀득쫀득해서 식감도 좋고 지방질도 충분히 나오는 그런 친구고요. 돼지고기 할 때는 그 비계가 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비계 있는 걸 선호하고요. 근데 비계 없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실은 그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맛이 없거든요. 비계 안 보이게 비계 그냥 갈아서 넣은 다음에 안 넣었다고 하면 돼요. 있어야지 맛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네. 없으면 맛 없어요. 네. 짜글이 베이스는 고추장으로 만들 거고 된장. 이거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나요? 끝까지 정성을 해야 되는데. 좀 시원하게 좀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짜글이를 왜 준비했나요? 짜글이. 짜글짤 소리만 들어도 약간 내가 그때 술 한잔 적실 때 같이 딱 맛있게 드시라고 한번 같이 했고요. 술 말고도 밥 같이 말아서 국밥처럼 드셔도 너무 좋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럼 두 분이 술을 자주 드시나요? 생각보다 술을 잘 못 마셔가지고 마시기는 마시는데 그냥 그 정도껏만. 저 20살 때 형이 술을 진짜 많이 사줬거든요. 그리고 저는 형이 술을 되게 잘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더 감동받았던데. 알습니다, 알습니다. 자, 오늘은 다 네모나게 썰 거예요. 카레에 들어가는 채소 썰듯이 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자도 그렇게 썰고, 호박도 썰고, 네, 애호박도 약간 1cm 크기로. 이게 깍둑 썰기네요. 맞습니다. 감격의 순간. 네.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정확한 칼질. 정확한 칼질. 한식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중식은 센치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한식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젓장 딸 때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해주시고요. 이랬으면 이제 거의 다 한 거예요. 콩나물은 붉은 걸로 저는 준비했어요. 좀 식감 때문에. 콩나물은 그냥 꼬리만 따서 준비해 주셔도 되고요. 귀찮다, 안 따셔도 돼요. 이제 양념을 만들 건데요. 양념 다진 마늘이랑 생강즙 같이 준비해 주시고, 여기 아까 새우젓 다져서. 안 다져도 되죠? 안 다져도 되죠. 근데 좀 그러면 새우가 둥둥 떠다니니까 나중에 그게 벌레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고추장을 담글 때 찹쌀 고추장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밀로 하면 좀 더 깔끔해서 밀가루로 죽을 써서 만든 고추장을 밀고추장이라고. 네, 마늘, 생강즙, 새우젓, 당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오늘의 비밀의 병기가 안 나왔어요. 뭔가요, 비밀의 병기? 네, 그거는 이거 다 섞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짜지거나? 오늘 팁으로는 이 감자를 조금 갈아서 넣어줄 거예요. 중식할 때 저희 마지막에 짜장면이나 그런 것들 그 소스 만들 때도 감자 전분 부잖아요. 네, 그거 대신에 그냥 감자를 갈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식에도 이런 짜글이 같은 게 있나요? 중식에는 국물 요리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는 마라탕, 짬뽕, 탕 들어가는 게 이제 습 종류가 있는데 집에서 해먹기에는 좀 솔직히 어렵지. 감자 같이 갈아주시면 되고요. 짜장면 만들 때 그냥 실은 감자 전분 쓰잖아요. 농도 낼 때. 근데 딱 이거 들어가면 좀 더 맛있더라고요. 왜냐면 맛 자체가 감자의 맛이 있기 때문에
감자 약 이상하게 더 확 좀 감칠맛이 쫙 도는? 네. 그래서 이거는 똑같아요. 감자 전분처럼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애가 나중에 떡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큰술 정도만 살짝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큰술 정도만 넣고 농도 보고서 조금 더 국물은 이미 다 졸았는데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감자는 이렇게 아까처럼 강판으로 갈아서 넣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지 그게 또 그 갈린 애들이 또 약간 살아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냄비에 기름을 두르시고요. 기름 얼마나 둘러야 됩니까? 기름은 살짝 그냥 살짝. 네 많이 안 둘러주셔도 되고 어차피 고기에서 나오니까 나오기 전까지만 안 달라붙을 정도로 고기 넉넉히 넣고 볶아주세요. 고기도 만약에 조금 선지 오래됐다 그러면 실은 그 전에 청주나 아니면 맛술에 조금 담갔다가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제일 좋은 건 늘 말씀드린 신선한 거 사용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볶냐면은 네 언제까지 볶냐면은 얘는 갈색이 돌 때까지 그때까지 좀 볶을 거예요. 뿌려서 먹어도 맛있겠네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조금 더 넣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약간 전체적으로 또 갈색빛이 좀 돌기 시작했을 때 네, 이것보다 조금 더 색깔이 나주세요. 그러면 시간상 이렇게 넣는데 여기서 이제 대파 넣고 한번 볶아서 대파가 살짝 반 정도 투명해질 때까지. 근데 향 느껴지시죠? 어, 향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딱 대파 향이 전체적으로 돼지 누린내를 좀 잡아볼 수 있게끔 거기다가 멸치랑 가시마 육수 네 넣어줄 거예요. 자작자작하게 맛이 없으면 이상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 감자 넣어주시고요. 호박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호박은 제가 그 지금 간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이래야지 빨리 고기가 부드러워지지 여기서 간이 들어갔다 고기가 부드러워지지가 않아요. 짜글이는 자글자글자글 졸이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같이 끓여서 부드럽게 최대한. 짜글이가 요새 유행인가요? 짜글이 요즘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지고기 넣은 짜글이도 있는데 뭐 닭짜글이 아니면 김치 넣고 김치짜글이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술 한잔 하기도 좋고 네, 그냥 찍딱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거니까 감자가 절반 정도 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그럼 이거는 어떤 술이랑 어울리는가요? 저는 약간 고추장 이렇게 또 꼭 들어간 막걸리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막걸리나 약간 여기에 꼭 전 같이 먹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 양념도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소가 들어가잖아요. 치즈 넣고 콩나물 익을 때까지만 끓여줄게요. 그러니까요. 그럼 저도 이쁘게 그냥 두부를 살려서 올릴까 봐요. 바글바글 끓어서 약간 바뜩해졌다. 약간 국물 반, 고기 반, 네. 건더기 반 이렇게 됐다. 그러시면은 네, 지금 한번 퍼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더기가 정말 많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 채소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네. 살아있게끔 드셔보시죠. 네. 훨씬 그 느낌은 된장찌개 느낌 많이 나네요. 네. 아무래도 집된장 사용하니까 좀 그러실 수 있어요. 향이 너무 좋아요. 드셔보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식감이 살아있어서 되게 씹는 재미가 되게 있어 좋네요. 처음엔 된장찌개라고 생각하고 향을 맡았는데 이제 먹을수록 이제 고추장 맛과 같이 어울려져서 되게 맛있네요. 짜글짜글. 그리고 간이 약간은 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쪼그리다 보니까 간이 딱 배겨서 먹기 좋고 크게 약간 한 잔 생각나시나요? 한 잔 생각나는데 막걸리로? 그렇죠 막걸리 약간 막걸리로. 막걸리나 딱 밥에 딱 비벼 먹으면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밥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와 향이 좋네요. 네 역시 그래서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알이 하나하나 살아있네요. 이거는 다이어트 하신 분들 드시면 안 돼요. 네, 진짜로. 이거 나 반 공기만 먹어야지 했다가 그냥 한 공기 다 마시고 한 공기 아닌데 밥 통째로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신 분들 하시지 마시고 술 한 잔 드시는 분이나 배부르게 드실 분들 딱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병나발 붑니다. 앞으로도 레시피 탐구 생활 너무 탐구 생활 아니야? 앞으로도 그럼 레시피 탐구 생활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맞는데요? 앞으로도 레시피 탐구 생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